안녕하세요, 브릭토크입니다. 오늘은 또 다른 레고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레고 창작가를 위한 비공식 레고 안내서라는 책입니다. 제 채널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레고 창작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 많이 계실 건데요. 오늘 이 책 제목이 창작가를 위한 안내서 뭐 이래가지고 창작의 뜻을 두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책 제목 보면은 좀 혹하실 거예요. 근데 이 책은 제가 개인적으로 막 추천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이 책의 내용이 제 개인적으로는 썩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. 예. 창작에 대한 어떤 가이드북 아니면은 창작에 대한 아이디어 뭐 창작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팁을 주는 그런 책이라면은 우리가 바라는 바들이 있을 건데 이 책은 좀 약간 핀트를 좀 못 맞춘 것 같다는 그런 느낌 그리고 좀 내용이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족합니다.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예, 이 책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일단 여기 표지 보시면은 예, 이렇게 뭐 브릭으로 뭐 이렇게 이쁘게 예, 디자인을 해놨는데 사실 이거부터 좀 깹니다. 왜냐면은 창작하는데 누가 그 지금 기본 블릭으로 이렇게 이런 걸로 좀 창작하나요? 이거 좀 별로 아니지 않나요? 예. 제가 이 책을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이유는 일단 예, 여기 수록되어 있는 뭐 창작에 대한 기본 아이디어들이 좀 되게 진부합니다. 예, 아이디어라고 할 수도 없고 뭐 그냥 다 알고 있는 거거나 아니면은 별로 관심이 없을 만한 그런 내용을 아이디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. 예. 그래서 아니 이거를 도대체 왜 이런 걸 아이디어랍시고 소개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그런 부분이 많고요.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예제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예, 그다지 멋있지가 않습니다. 예. 이제 자기가 창작을 한번 뭐 처음 보여준다 해가지고 실제 예시를 이렇게 드러놨는데 그것들이 그렇게 막 멋있어 보이지가 않습니다. 예, 안 멋있다는 거. 예, 안 멋있기 때문에 그다지 뭐 따라 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잘 안 듭니다. 그리고 앞쪽에 보면은 처음에 뭐 레퍼런스라고 이렇게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예, 별로예요. 좀 너무 이 부분도 포커스를 좀 잘못 잡은 거는 그런 느낌? 예, 별로 관심 없는 부분을 장황하게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. 예. 그런 부분도 좀 별로고, 예. 그런데 그러면 제가 이 책을 왜 샀냐 하면요. 이 책 후반부에 보면은 이렇게 부품을 나열해 놓은 섹션이 있습니다. 예, 부품이 어떤 부품이 몇 년에 처음 등장했다든지 뭐 그런 부품 등장의 역사 같은 게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이걸 구입했습니다. 이런 브릭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정리를 해둔 책이 별로 없습니다. 없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마음에 들어서 구입을 했고요. 그 부분 외에는 제가 별로 그다지 구입의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은 없었습니다. 만약에 이 부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책이 있다면 아시는 분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이 책에 대한 제 개인적인 소감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. 이 책은 좋으니까 꼭 사세요 하고 이렇게 권유할 정도는 아니고요. 그냥 이쪽 방면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참고로 뭐 한번 보시면은 그냥 좋을 정도? 그 정도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창작이라는 그런 관점이 요즘 현실에서 레고 창작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기대 그런 쪽과는 좀 많이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 사견이니까요.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. 그 다음에 또 뭐 레고를 아주 처음 접하시는 분이 레고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시다면은 또 이 책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는 같습니다. 모르겠어요. 제가 기대했던 창작이란 거는 훨씬 작은 부품이랑 다양한 부품들을 사용해서 좀 더 멋지고 개성이 강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책에서는 아주 좀 기본적이고 보편적이고 그냥 기본 브릭을 많이 쌓아가지고 만드는 그런 큰 규모의 창작 뭐 아니면은 레고랜드에 전시되어 있는 그런 스케일의 창작품들 그런 쪽으로 좀 초점이 좀 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오늘 레고 창작가를 위한 비공식 레고 안내서라는 책을 소개해드렸고요. 다음에 또 다른 레고 서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추천 눌러주시고요. 여기까지 브릭토크였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